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됐다. 세계에서 22번째로 위성을 쏘아올린 국가로 등극하며 국내 우주개발에 초석을 다지는 순간이었다. 우주 분야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 그 뒤에는 인생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과학자 고 최순달 박사가 있었다. 1939년 대구. 오! 오, 이거 신기하다. 순달아, 뭘 하니? 우린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 나가서 술래잡기 하자. 야, 애들아, 이걸 돌려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 방송이 나오잖아. 우리 이거 한번 뜯어볼래? 이거 술래잡기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밖에서 노는 것보다 기계장치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 최순달은 자연스럽게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는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졸업한 시점인 1954년은 한국전쟁 후 혼란의 시기. 결국 그는 당시 최소 생활비를 벌 수 있었던 야간학교 교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안 되겠어. 한국에선 도저히 살 방도가 없어. 그래,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는 수중에 있던 $530를 챙겨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결국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석사학위를,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최 박사는 미국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에서 7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1976년 귀국해 국방 유도무기 레이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1981년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무슨 일로? 정부에서 TDX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TDX요? TDX는 타임 디비전 익스체인지의 약자로, 쉽게 말해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과 나를 이어주는 교환 장치를 말하는데, 70년대 당시 급증하는 전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화망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연간 240억이면 개발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240억이요? 연구소 전체의 1년 예산이 24억 원이던 시절, 단일 과제에 무려 10배를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처벌받겠다는 각서까지도 쓸게요. 정부에 확신을 줘야 했던 최 박사는 각서까지 제출했는데, 연구원 일동은 신명을 바쳐 TDX 개발에 최선을 다하되 실패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계에서 유명한 일명 TDX 혈서였다. 그는 각서를 전달한 뒤 연구팀과 각고의 노력을 했고, 결국 3년 만에 TDX 개발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강국이 되는 데 일조했다.